이른바 탁구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.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. 깊이 반성한다며 SNS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린 지 약 1시간 뒤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이강인과의 어깨동무 투샷 사진과 함께 화답의 글을 올렸습니다.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 한다고 운을 뗀 손흥민은 자신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다며 강인이가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펴주겠다고 전했습니다.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돌이켰는데요. 제 행동도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대표팀 주장으로서 현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대표팀 내 편가르기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 무관이라 선을 그으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는데요. 이번 사태에 대해 대표팀 주장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게시물에는 두 사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, 두 선수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진다, 손흥민 선수 말을 듣고 다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.